미국에 오자마자 반드시 해야 하는 다섯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먼저 집을 마련하고 은행 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차량 구입, 그리고 한국 면허증 교환. 저는 이렇게 다섯 가지를 꼽았는데 여러분은 동의하시는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유학 또는 직장을 구해서 오신 분들 등 영주권 유무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한국 면허증을 미국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아 오면 미국에서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차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영문 운전 면허증 발급이 시작되어 영문 면허증이 있으면 국제 면허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아직 미국에서는 매사추세츠주를 제외하고 영문 면허증에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국내에서 발급한 영문 운전 면허증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왜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미국에서 운전하면 되는데 굳이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게 속 시원할까요? 무엇보다 국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운전할 때는 면허증 외에도 여권이나 한국 면허증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권을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큰 낭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현지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할 때 교통경찰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보여주니 별 말 없이 지나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면허증은 지갑에 쏙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아니다 보니 휴대가 불편하고 여권 또한 항시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신분증과 면허증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현지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텍사스주를 비롯한 미국 내 23개 주에서 한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현지 운전 면허증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미국에서 생활할 때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큽니다. 예를 들어 은행 및 관공서 업무, 주류구매, 차량 구입, 도서관 카드 발급 등 다방면에 있어 신분증이 쓰이게 되는데요. 물론 대부분 SSN, 즉 Social Secret Number가 동반되어야 처리가 가능하긴 하지만 주류 구입이나 간단한 관공서 업무 등은 SSN 없이 현지 신분증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여권을 항상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말이죠. 그럼 한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과 어떻게 교환해야 할까요? 한국 면허증을 미국 면허증과 교환해주는 장소는 바로 DPS라는 곳입니다. DPS는 Department of Public Safety의 약자이며 자동차 등록증을 갱신해주는 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과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요새 코로나의 영향으로 예전 같았으면 근처 DPS 오피스를 직접 찾아가서 줄을 서서 일을 처리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을 하지 않고 무작정 가면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텍사스 DPS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면허증 발급 방법을 설명한 유튜브 Hello, 영상 and welcome to the Texas Department of Public Safety Driver License Division. This video will show you how to obtain a Texas driver license. 안내서 및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링크는 하단 더보기에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클릭하면 카테고리별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텍사스 거주 증명 서류, 신분증 종류, SSN, 그리고 자동차 등록 및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 운전면허증 발급 교환을 위한 사전 준비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미국 텍사스에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 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제일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은 DPS 방문 일자를 예약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DPS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 방문 예약을 해야만 일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Appointments 페이지에서 Schedule a Driver License Appointment를 클릭하여 로그인한 뒤 방문 날짜를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예약하기 위해서는 Social Secret Number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없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직접 문의를 하거나
인근 DPS 오피스에 직접 방문하여 애피데빗을 작성 후 직원 안내를 받아 셀프 키오스크에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일지를 예약하셨으면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 공증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주 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이나 댈러스 출장소를 방문하여 번역 공증을 진행하는데 영사관이나 출장소 방문 없이 인근 공증센터에 방문하여 번역 공증을 진행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날 잡아서 휴스턴 영사관에 가서 번역 공증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은 우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DPS 가시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여권을 준비하시고요. 당연히 여권에 비자가 있어야 하겠고 영주권이 있으신 분은 영주권 카드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유학생인 분들은 I-20, 취업 중인 분들은 EAD, 취업허가서 카드도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신분 관련 서류와 함께 챙겨야 할 것이 텍사스 거주 증명 자료입니다. 즉, 이 사람이 텍사스에 거주 중이며 텍사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증명자료 중에 최소 두 가지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 중 가장 확실하게 텍사스 거주자임을 밝힐 수 있는 것이 텍사스 소재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우리나라의 등기부 등본 역할을 하는 디드 혹은 주택임차계약서를 챙겨가시고 또 최근 90일 이내의 날짜의 전기, 수도, 가스, 케이블 TV 고지서 중에서 하나를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피보험자 등록에 되어 있는 분은 본인 이름이 들어간 자동차 보험증서도 텍사스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기타 텍사스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DPS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증과 텍사스 거주 증명자료를 챙기셨다면 소셜 시크릿 넘버가 있는 분은 SSN 카드도 가져가시고 없는 분들은 사회보장진술서 소셜 시크릿 애피데빗을 작성해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DPS에 가셔서 작성해도 되지만 미리 작성하시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 더보기 설명란에도 적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운전면허증과 번역 공증본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은 DPS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사본을 준비하시거나 사진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DPS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 복잡한 듯 보이지만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운전면허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양식도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두었으니 링크를 클릭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DPS 방문 당일 본인의 차례를 기다리면서 작성해도 되지만 생각보다 체크해야 할 항목들이 많아 시간에 쫓길 수 있으니 미리미리 작성해서 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렇게 신분증, 비자, 텍사스 거주 증명 자료, 한국 면허증과 번역 공증 자료, SSN 또는 사회보장진술서, 운전면허 신청서까지 챙기셨으면 예약 당일 DPS 오피스로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그날 예약을 잡은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예약 시간 약 10분 정도 전부터 DPS 직원이 나와 발열 체크와 현재 몸 상태 및 확진자 접촉 여부를 묻는 간단한 질문을 하고 대기 번호를 나누어 줍니다. 안으로 들어가 멀찍하게 떨어져 배치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 본인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전광판에 내 번호가 뜨면 해당 창구로 가서 준비해온 서류를 제출하고 운전면허 발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서류 검토 후 사진 촬영, 지문 등록, 서명 등록을 거치고 간단한 시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두 눈을 다 뜨고 시력 검사판에 적혀 있는 알파벳, 숫자, 색깔을 말하면 됩니다. 수수료를 납입하고 종이로 된 임시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수수료는 케이스별로 다르지만 신규 신청 및 면허증 갱신의 경우 33불을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카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이로 된 임시 면허증은 플라스틱으로 된 정식 면허증을 받기 전까지 현지 면허증 역할을 대신하게 되며 정식 면허증은 약 3주 내로 등록된 주소로 발송됩니다. 혹시 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했는데도 DPS 담당 직원이 국토안보부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확인한 Lawful Presence Letter 즉 합법적 체류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DPS 측에서 국토안보부에 요청하여 면허증 신청인의 주소로 Lawful Presence Letter를 발송하게끔 합니다. 약 3-4주 뒤
신청인이 레터를 수령하고 이 레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DPS를 방문해야 면허증 발급 프로세스를 진행해 줍니다. DPS나 DMV 일처리가 워낙 느리고 불친절하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던 터라 They're all slots? 가기 전에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온라인 예약지로 바뀌고 사람도 몰리지 않아 좀 더 신속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매우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면허증을 미국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쉽게도 미국 전체 주에서 한국 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본인이 살고 있는 주가 한국 면허증 교환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면허증 교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어스틴 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